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시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규모와 상황과 분위기를 뛰어넘는 주님만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주님 만족, 주님이 만족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먼저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몇 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걸으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님 속에 걸어도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춤을 출 때 다 피우겠지만 들더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다 피우겠지만 들더줄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살 때에 주님 찬양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 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아 주님은 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그 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이십니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나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버지 경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십시다 경배하세 나의 왕 창조주 나의 하나님 땅을 주시네 온 열방이 주를 향해 경배해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구원자 구원자 나의 예수님
구속하셨네. 온 세상이 그의 사랑 찬양해. 찬양하십시다.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위에 임했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네 믿음의 주요 적게 예수를 바라보라 하시네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나의 왕 한 번 더 영원하신 주님 네.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주님은 믿음으로 보내 영원토록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내 영원토록 한 번 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삼위일체 주님 영광의 주님을 믿음으로 보내 영원토록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영원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하세 경배하세 나의 왕 함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내십시다 할렐루야 자매들이여 주님을 예배하세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강하시네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교회에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아멘 교회여 일어났어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곳에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마당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한 번 더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마당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교회여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멈추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심으로 이날 향해 내 열정 내 호흡까지라 모두 드리리.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리. 영광의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발걸음 주지 않으리.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나도 주님 마음 따라가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내 삶을 사용하소서. 이 땅에 부흥의 날 다시으로 멀 그날 향해 내 열정
살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르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눈이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위에 살며 주위에 주는 이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같이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죽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성호를 부르고 부르짖고 구하고 주의 말씀을 또한 시간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만 드러남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질서와 모든 것들 고집들 다 내려놓고 시간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바라보며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 수능을 치르신 분 계십니까? 수능을 치르신 분 손 한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네. 다 어디 갔군요. 예. 네.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렇게 좀 저희 예배가 연령대가 높아졌어요. 예. 10대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예. 거의 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이렇게 흐름이 왔다가 갔다가. 예. 그리고 저희들도 뭐 이렇게 멤버들이 왔다 왔다 나갔다 이렇게 부르심을 따라서 물 축이 물 은혜 생수의 강물을 딱 모금 한 모금 딱 마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 따라서 흘러가고. 그래서 저는 저희 예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되거든요. 순환이. 그래서 어떤 그런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만 오시는 것 같아요. 모든 주중 예배가 그렇지만 우리 저희 예배 또 또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고 오늘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악기를 뭐 건반이랑 기타로만 지금 찬양을 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돼 가는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예. 뭐 예상하기로는 한 12월 말까지만 이렇게 가고 1월부터는 우리가 좀 그때까지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12월 말까지만 하고 이제 1월부터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풍성하게 예배하면 어떨까? 지금도 풍성하지만 예, 사실 지금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아무래도 예전에 그 강원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오셨을 때 그 밴드가 이렇게 빠지면 예배인도자의 민낯이 드러나거든요. 예, 코드도 틀리고 막 밴드가 아무래도 많이 있으면 그 밴드 사운드에 숨을 수 있는데 숨지 못하고 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배하고 여러분들도 뭐 별로 기대감 없이 인간적인 기대감 뭐 볼 것도 없고 그냥 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기대감 전혀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기분 나쁘세요? 예. 표정들이 다들 예.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게다가 또 뭐 계속 에스겔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망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은 오늘도 또 뭐 제가 예, 망하는 것에 대해서 망하는 게 좋다 결론만 얘기하면 망하는 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 해드릴 텐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에스겔이 이제 부르심 받고 계속적으로 에스겔에서 2장, 3장, 4장 본격적으로 8장부터서는 그들의 어떤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성전의 제사 다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곳에 우상이 다 들어가 있고 기억나십니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런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막 불상이 있고 막 들어온 거예요. 불상이 들어온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이만희 동상이 막 그냥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뭐 부처 동상이 있고 저쪽에는 뭐 이 나라를 건국하신 뭐 당군이 막 저기 있고 그렇게 변질돼버렸대라는 거.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남유다의 그 성전이 그만큼 변질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예배한 제사도 드려지지만 그 가운데 저 다른 신을 섬기는 제의도 같이 진행되어지고 그러다가 제사도 끊겨버리고 그 가운데 제사도 끊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율법 선포도 이제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 8장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서 그 성전의 타락, 예배의 타락,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타락이 연쇄 반응으로 당연히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죠. 그죠?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른 거 붙잡게 되죠. 그런 흐름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에스겔에게 고발하시고 또 에스겔을 통하여 지금 당장 함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계시를 받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남유당에서 고국에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잡혀온 장로들, 함께 잡혀온 동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희망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망한다, 망한다. 그리고 너네들이 왜 망해? 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전의 타락. 그리고 그 성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의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에스겔이 나누게 됩니다.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회자되고 있는 속담 물 하나 탁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속담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아 이게 상태가 뭐 이 정도구나. 성전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각도로 이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앞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다각도로 심층 분석해서 알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한 영역들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12장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라는 말은 지금 에스겔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왔죠. 잡혀온 상태에서 지금 고국에 있는 그 땅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속담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이 속담이 뭐래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는 속담이 회자된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무슨 날을 말하는 거냐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허락하실 거야. 심판의 날 허락하실 거야.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고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고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또 그전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묵시, 그러니까 환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3D로 이렇게 환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야 이렇게 되는 거야. 환상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어떤 핵심은 망한다 이거 망한다 이거. 북방 민족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너네들을 멸망시키실 거야. 그날이 곧 올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근데 뭐래요? 그날이 더디고 그러니까 그날이 선지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지만은 계속 더뎌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연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 묵시는 사라질 거야. 소위 말해서 한마디 말해서 예언의 성취가 더디기 때문에 그리고 더딘 그 시간 가운데 함께서 보여주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묵시와 그 환상과 그 멸망의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사라지리라. 흐지부지 될 거야. 이런 거예요. 흐지부지 될 거야.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묵시가 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무엇으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속담으로. 속담으로. 여러분들 그 잘 아는 속담들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주 인용하고 생각한 속담들 있으세요? 속담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다. 또 뭐 있죠? 되려 주고 말로. 또 뭐 있죠? 속담 뭐 있어요? 예? 또 뭐 있어요? 예? 여러분, 속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서 어떤 시대를 지나면 이게 이제 수명을 다하죠. 하지만 이 속담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시대를 아우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속담으로 회자되고 시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는 정도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묵시, 계시, 선지자들의 말과 또 하나님을 우습게 봤으면은 그날은 안 와라는 이 말이 속담으로 회자될 정도로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아,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묵시는 사라져. 봐봐.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봐봐.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이제 말씀 우리가 받고 가실 거잖아요. 아유, 오늘은 좋은 말씀 들은 거야. 하지만 이 말씀은 이루어지진 않아.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날 목사님 그냥 침 튀기면서 뭐 설교를 보통 그런 설교 잘 하진 않죠.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얘기 잘 하진 않죠. 하지만 가끔씩 종말론적인 설교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주님 곧 다시 올 수 있을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리자 라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잊어버립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격언으로 막 회자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야 망할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요? 야 말해봤자 그거 안 이루어져.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믿으십니까? 아멘인데 오늘은 안 오셔. 그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12시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늘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장가 가셔야 되겠다고요? 시집은 가야 되겠다고요? 아니요. 시집 장가 가는 것보다 더 좋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아멘 하셔야죠. 지금 그런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그 약속도 무시하고 하면서 이런 속담을 서로 회자하는 거예요.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23절부터 28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자된 이 속담을 그냥 뒤집어버리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딘다고? 아니야, 곧 그날이 온다. 응할 것이다. 응할 것이다. 곧 그날이 올 것이고 너네들은 심판받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뒤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속담을 만들어서 회자하면서 막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그냥 이런 속담 만들어서 그냥 단순히 회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는 한 가지가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 22절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23절 뭐래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또 24절 쭉 얘기하고 또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한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담으로 회자되는 이 속담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볼게요.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여기에서 이 27절의 이스라엘 족속 이 족속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족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족속과 포로로 끌려온 족속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다시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서 이 21절부터 28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 이런 표현이 7번이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자되는 그들의 속담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나 주 여호와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한다. 그러면서 에스겔 이제 또 그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에스겔에서의 또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어떤 그런 구절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 12장 15절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16절 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이제 이 절도 마찬가지고 그 전절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요 이야기 요 표현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요 표현이 무려 에스겔서에 몇 번이 나오냐면 똑같은 말이 65번 이상이 나와요. 65번, 65회 이상이 나와요. 또 그 다음 보기 16절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받은 후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20절 12장 20절 보혈을 지나 말고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속담이 회자되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나 주 여호와가 너네들한테 얘기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당신 속담 회자되는 거 그거 이상의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마음 품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안 준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성경책 있으신 분들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3장 13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오면서 모세가 막 안 간다고 뻗팅기면서 이런 얘기하죠. 당신이 누구시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보세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자, 14절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만 스스로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예, 모든 인류는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항상 뭔가를 의지해서 있습니다. 먹어야 살죠. 저녁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뭐 물어봐 반응도 없고 식사하셨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금식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금식을 못해요. 저는 금식을 하면 막 그냥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금식을 좀 잘 못해요. 겸손해지죠. 하나님 외에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스스로 있는 자처럼 우리가 말은 하지만 책임도 못 져요. 소위 말해서 뭐 미리 결론을 좀 내리면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지 못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살고 정서적으로도 의지해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채워줘야 되고 자가발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 자가발전 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가발전 되시는 분 계시다면 그분은 종교를 하나 만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자가발전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십니다. 그분만이 자가발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결과물의 원인이 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원인에도 규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을 창조한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자, 존재만 스스로 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일하십니다. 태초,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창조만 말씀만 딱 하시고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그 말씀이 예, 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하시죠. 약속하시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의 그 내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모든 질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스스로 계시는 자를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질서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다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자가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만 딱 보내놓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죠. 함께 가셔서 당대 최대의 나라인 애굽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애굽은 인간 세상에서 예,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제껴놓고 하나님을 잠깐 이렇게 좀 해놓고 그냥 애굽만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절대 주권자처럼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절대 주권자를 뛰어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출애굽기가 주시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 여호와라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족속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주권자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뭐라고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묵시가, 그러니까 날이 더디고 묵시가 사라진다고? 너네들이 지금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구나. 내가 주권자야. 너네가 주권자가 아니야. 너네가 그렇게 질서를 세우고 격언을 만들고 속담을 만들어 회자 시킨다고 해서 너네들의 그 모든 운명이 너네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나의 손에 달려있어라고 먼저 본인 이름 바뀌시면서 선포하시면서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한 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 12장뿐만 아니라 뭐 에스겔서를 계속 살피면서 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예, 그냥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그냥 예, 몇 분 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이런 흐름들이 저의 이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의 삶 가운데서 또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서 굉장히 익숙한 거 있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익숙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익숙해 나의 삶 가운데 막 일어나니까 이게 막 적용이 되고 막 나한테 벌써 22장에서도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런 상태로 제가 있는 어떤 모습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저만 그런 것처럼 쳐다보시면 당황스럽습니다, 상당히. 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절대 주권이 이렇게 무시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막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난 스스로 있는 자야. 자, 봐봐, 난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그 좀 유치하게 만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 힘 없는 것 같아. 아빠 힘 있어. 봐봐. 막 책상 들었다 옮겼다 막 하고 막 나 힘 있단 말이야. 아빠 돈 없어. 봐봐 너 돈 있어. 지갑에서 5만 원짜리 하나 보여줘. 돈 있어. 하지만 막 통장에 마이너스고 막. 이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삶을 돌아봤을 때 또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이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돌이킵니까?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망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고 난 다음에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고집쟁이들입니다. 예배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고 참네. 가면 쓰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은 고집쟁이들입니다. 또한 시야도 되게 좁습니다. 이거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또 시야가 넓혀지는 것 같지만 또 세상에 들어가면 시야가 좁아져서 이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 내 안에 격언을 세웁니다. 내 안에 속담을 세웁니다.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그따구 소리 하지 마라. 오늘도 제가 되게 막히는 내부순환을 타고 오면서 제가 어떤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뭘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 학교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진짜. 3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아요. 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좀 짧은 겁니까? 전 오늘 찬양하면서 저는 그냥 최종으로 내려놨는데 은혜가 있으니까 또 내려놔지더라고요. 아,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유치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러다가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애가 다섯인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래서 주님 재정 다 갖고 계신다면서요. 좀 주세요. 이렇게 그냥 나이스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찾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어떤 죄악의 습성 가운데 올라오는 격언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이면 당연히 그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양식들, 막 그림들, 흐름들이 막 이렇게 내 안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1, 2, 3, 4가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뭐 내용 증명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수업을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난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은 잘하십니다. 막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이. 근데 딱 오늘 예배당에 딱 도착했는데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 에스겔에게 주셨던 이 65회 이상 7번 이상 주셨던 나는 여호와다. 네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요 단어가 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에게 확 박히는 거 있죠. 그 시야가 좁혀졌다가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 수준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크기와 널리만큼으로 막 넓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냥 아직껏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지 뭐 마이너스 통장 잘 쓰고 있는데 열심히 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이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내려놔지고 주님의 그 나라가 나를 딱
딱 차지하고 내 나라가 확 이렇게 없어지고 소멸돼 버리니까 금방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 사이클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또 밖에 나가면 또 이 사이클이 또 반복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뭐 해야 될까요? 주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말이 쉽죠. 이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때까지 그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간다고요. 그 영역 가운데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른 채로 끝까지 가고, 그래서 언제까지 갑니까? 망할 때까지 가고, 망한 후에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뭔지. 하나님, 아, 스스로 계신 자시구나. 왜 그렇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내려놨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열심히 다 내려놔자 버리니까. 그때서야 주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주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제가 이 마음이 계속 있었다면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집에 갔겠죠. 광남아, 네가 해라. 말씀은 말아서 주시는 대로. 난 마음 어려서 못하겠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그러고 가겠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어야만 됐습니다. 망해야만 됐습니다. 왜? 망하지 않으면요. 선지자들을 뭐 좀 많이 보냈습니까? 엄청 많이 보냈어요.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선지자들. 보내고 말씀 주시고.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뭐라고 격언을 만들어서 회자해요? 날이 더디고 묵시는 사라질 것이야. 첫 번째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망해버려요. 사람이 그래요. 끝까지 내 열심과, 그것이 재정이든 그것이 내 힘이든 뭐든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위탁하신 그 권리, 그 능력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줄다리기를 평생 하시죠. 평생 이 줄다리기를 평생 하시고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 결국 승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의 정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정점이 뭐죠? 자,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1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정점, 그것은 바로 다들 젊은, 저도 젊지만 다 젊은 우리 분들만 계신데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한 멸망, 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망하는 거 괜찮은 겁니다. 소소한 멸망이 쌓여서, 예, 우리는 완전한 멸망, 완전한 망함, 죽음 앞에서, 예, 우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럼 죽는 게 좋다는 거야? 예, 좋은 겁니다. 죽는 게 좋은 거야. 진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지금은 예비 단계, 예비 단계. 그래서 다 죽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요. 우리의 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배심을 온전히 드러나는 그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아멘이세요? 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우리 읽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여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소망해야 될 내용들이 베드로후서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3장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더니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회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나와요 지금. 보세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 부디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날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은 뭐 하나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죠. 태초부터 시작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날마다 주의 날이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일부러 잊고 살아요. 일부러.
하나님의 날이 오면 불편할 것만 같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날이 와야 우리가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그날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싸움이 있다고요. 싸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는 계속 점검 중에 있어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런 포인트 있습니다. 뭐냐면 항체를 집어넣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항체. 항체.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나 저희 멤버들, 그리고 여기 오신 예배자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끄럽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주의 날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임한 주의 날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앞으로 올 주의 날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의 날은 왔고 주님의 날은 완전 온전히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가운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주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잠식되지 마십시오. 싸우십시오. 우리는 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있습니다. 세상 위에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느껴보십시오. 그 가운데 내 안에 소소한 일상을 그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펙타클하잖아요. 3개월 동안 급여가 안 나왔어요. 4개월 동안 안 나올 것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그럼 채우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내년 뭐 안 나와도 뭐 적금 타는 걸로 생각하지 뭐. 그럼 하나님 채우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인도하심. 이 놀랍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나중에 간증을 꼭 할게요. 하나님 채우시는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할게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그 찬양 중에 신곡이 몇 곡이 있었죠? 그 주님의 교회는 이란 찬양을 할게요. 이 찬양이 메시지 후의 찬양이 아닌데 주님의 교회는 아까 가사 중에 영광의 날 바라며 오늘도 예배하네 이런 찬양의 가사 있었죠? 예.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찬양 전주를 좀 해주고 찬양 좀 함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영광의 날 바라며 영광의 날 바라며 오늘도 예배하네 나의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여 주님을 예배하세 우리 교회에서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강하시네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네
속담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무리 나의 상황을 놓고 떠버려도 주님의 날은 날마다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는 날마다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의 그 주권의 그 정점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내가 온전히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거고 그 가운데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럼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요? 이 정도, 이 정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죽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주님을 죽음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더 볼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내 육신이 죽음으로, 내가 죽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더 영광스러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으로는 다시 그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죽음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낱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이 얼마나 대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물의 교회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 부활시키셔서, 예, 우리를 왕노릇,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1장 22장을 살펴보십시오. 세세토록 예수 또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또한 지금 현재를, 나에게 주신 호흡과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주권을 끊임없이 인정하며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소망이 없는 듯하지만, 지금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죠. 정말 끝난 것만 같아요.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반드시 세우실 것이에요. 반드시 세우실 공의와 진리.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부름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주실 것이며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순간만 내 무열 매, 이 순간만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살면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영원을 바라보며, 지금 시간 속에, 지금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 있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쓰러질 것만 같아요? 내 안에 막 격언들이 올라옵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들이 들려옵니까? 속담들이 올라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 다 못 박아버리시고 온전히 망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손길이 온전히 곳곳에 있길 원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끝났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자리에 일어나시고, 시간 주여서 분들 기도할 때에 나의 시간은 끝났고 나의 계획은 끝이 났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나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여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이 순간을 또한 풍성히 보낼 줄 믿습니다. 시간 주여 세우는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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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이 땅만 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과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들,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생각들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올라오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시는 자, 홀로 온전히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며 그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날들을 날마다 이루어가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멘.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먼 훗날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주의 날에 임하는 것처럼 주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의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딜지라도 그 주님의 뜻은 주님의 날에 나의 날 말고요 나의 날에 주님이 움직이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에. 할렐루야. 주의 날에 주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의 날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날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 날을 기다리며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을 소망하며 온전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공의를 세우는 것에 게을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세우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고난 받아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보지 못한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온전해지길 원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의 진리와 공의가 온 땅을 덮길 원합니다. 정의가 온 땅을 덮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들의 기도 주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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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날마다 임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도 이곳에서 임하고 있음을 고백,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조리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많이 아픕니다. 주님 이 나라가 많이 아픕니다.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엄대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의 삶의 지경 가운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마지막 때에 성도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여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명예와 권력을 취하는 거에 신앙을 팔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재정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속적인 어떤 유혹과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께 우리가 속해 있으면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붙잡고 계시고 끊임없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인시켜주고 계세요. 빨리 확인을 하십시오. 물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끝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끝에서 시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결과의 원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어떤 결과에 어떤 원인에도 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 자유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자유와 그 능력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공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속하면 온전히 영원한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입니다. 기도할 때 온전히 주님께만 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워내 주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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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온전히 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돈에 매어서 세속에 매어서 관계에 매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너무나도 셉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고집과 아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에서 주여 온전히 주님께 내가 속해 있음을 발견하고 죄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뜻 가운데 머무르길 원합니다. 죄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손 안에 머무르길 원합니다. 주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교회여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리. 교회여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 예수께 영원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며 주의 나라 세우시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영원토록
주의 교회는 예수만 높이.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심히 내려놔지고 나의 능력이 풍기되어질 때에 주님 그때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즐겨 망하고 즐겨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끊임없이 망하고 예수만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시한 선포하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날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호흡이 다 멈춰졌을 때 주님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 또한 보게 하셔서 죽음도 뛰어넘는 신앙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망 대신 주님 붙잡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절망 가운데서도 보게 하시옵시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그것을 보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목사 함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네, 디사이플스 광고 시간입니다. 디사이플스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이곳 순복음 강북교회 4층 요한성전에서 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광고는요 저희가 원래 오늘 앨범을 발매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만 더 미뤄져서요 정신호 목사님 2집 정규 앨범이 다음 주 24일날 발매가 됩니다. 네, 지금 옆에 보이시죠? 저기 자켓 화면이 있네요. 총 8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정말 제가 앨범 들었는데 앨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네, 두 번째 광고는요, 저희 디사이플스 오디션 광고입니다. 이 광고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와 함께 사역할 멤버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 분야는 밴드와, 엔지니어인데요. 밴드는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이렇게 세 파트를 모집을 하고요. 오디오 엔지니어도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딱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서류 접수 기간인데요. 아무나 지원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해보시고 이 사역에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함께 오셔서 저희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해보시고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션에 관한 자세한 광고들, 뭐 지정곡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수를 하는지 이런 것들은요 저희가 오늘 예배 끝나고 또한 저희 페이스북에 공지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찬양사역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함께 소개해 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디사이플스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여기 형제님 계시고 또 혹시 계신가요? 네, 자비님도 계시고. 네, 조금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함께 찬양으로써 여러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 오신 분 아까 계셨는데. 네, 또 계시네요. 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일어나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빛 빛으로 부르셨네. 그빛은 세상에 비출 때에
주에도 예배 자리에서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는 끝났고요. 헌금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무 옷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옷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힘차게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꿀 만한 그런 깊이와 넓이와 크기의 것이 아님을 주님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주셨고 그분이 하신 일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순종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 주님 다른 어떤 것과도 돈하고도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명예와 권력하고도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박수 받는 것과도 바꾸지 않도록 붙잡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며 일단 그 가운데 살아가며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 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영생의 박수 올려드리시고 기도회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격언으로 속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도 판단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으라고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이끌어 가시는 몸된 교회로 부르셨단 말입니다.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쫓아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경주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골자로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면서 자유롭게 가정 안에서의 부분들 또한 직장에서의 부분들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주권을 인정해드려야 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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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